지친 몸과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산의 넉넉함. 오늘도 부부와 홍PD는 그 산에 몸을 맡깁니다. 움직인 동작이 그래야 내외공이 합일이 되면서 몸에 찬 게 빠져나가요. 호랑이가 뒷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듯이 걸으면 안 돼요. 뒷다리도 요것이 이렇게 스치듯이 해서 무릎과 무릎을 스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소화기관이라든지 그 기운을 많이 만들어내는 뱃속을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엎드려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깨라든지 척추라든지 허리라든지 그리고 뇌신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이렇게 땀이 나면서 싹 풀어져요. 그래서 이 자세는 제작진과 만났던 첫날 보여줬던 바로 그 네발 걷기. 호랑이의 걸음걸이와 흡사해 호보법이라 불리는 운동법입니다. 네, 우선 체중 부하가 직립보행과는 다르게 네 발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허리 질환의 대표격인 허리 디스크 탈출이라든가 협착증이 오는 것을 사전에 좀 막거나 또는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근육의 단련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이 증가되기 때문에 심혈관계에도 아주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부부가 수행하는 것 중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수련법이지만 그만큼 효과도 큽니다. 우리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버님, 우리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에이, 뭐 한 20m 되나?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힘겨운 수련. 여보, 정상까지 올라가요. 오르막에는 이거 쉬운 거예요, 여보. 오르막은 쉽지. 내리막에서는 이따가 내려올 때 봅시다. 진룡은 호랑이를 타고 다니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보, 좋으세요? 아이, 그럼. 우리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아이, 그거 다녀야지. 그래야 내가 산 진룡이지. 호랑이 타고 다니자. 오, 먹어드릴까? 오, 아이고, 오, 몸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남편이 이거 너무 가벼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여보! 하시죠. 여보! 골밀도가 떨어졌는가? 아, 어머니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니한테 업혀가시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업혀가셔야죠. 아니에요. 아니, 보는 거예요, 지금. 숨소리가 차분한가? 급한가? 산 중턱, 지친 홍피디를 위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좋아하잖아요, 어머니. 떡 좋아해? 호랑이 떡. 호랑이도 의식 수준들이 있어서 뜨거운 물 좋아할 거예요. 홍피디, 떡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내심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예. 아, 호랑이가 못 가서. 호랑이가 깔끔해. 하나의 대장부가 기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나이가 아닌가 봐. 여보, 당신은 내 사랑이죠? 아니,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업혀도 올라 좀 또 아닌데. 아니, 내가 사랑해서 업어준 거죠. 흠설 좋은 산골 부부의 비결 잠시 들어보실까요? 산 속에 좋은 공기가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맑은 공기가 제공이 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잘나서 마시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이 에너지들을 감사하게 축기를 해서 이 부부지간의 에너지를 갖다가 더 승화를 시킬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부지간에 반말을 써야 가까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성품과 성품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이 언어를 존중을 잘 해주면 또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존댓말 쓰잖아요. 존댓말 써도 사람이 지칠 때는 반말이 나온다고. 지칠 때는. 그런데 반말 쓰던 사람들이 살다가 지쳐버리잖아요. 반말 다음에 뭐 나와요? 큰 소리 쌍소리 나와요. 그래서 무너져요. 큰 소리 쌍소리. 큰 소리 쌍소리에 서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부가 함께 못 가요. 천생연분,
산골 부부의 짧은 특강이 끝나고 다시 시작된 호보법 수련. 오르막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소라이가 주문을 새기듯이 우리도 자연을 신경해야 돼요. 호랑이의 시선으로 가파른 산세를 타며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홍피디. 다들 왜 일어나요? 그렇게서 무릎을 오므리고. 소라이가 이렇게 보셔야지. 하면서 부부 수행법 중 최고라 할 만하네요.